그림이라는 게 누구 인식 세계야? 내 인식 세계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내 인식 세계에 있는 신중님이네. 그죠? 예, 맞습니다. 자기가 따로 있다고 대상으로 여겼던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들었던 거지. 예, 맞습니다. 제가 신중님이 화낸다, 거기서 깨우칠 수도 있었는데, 자기가 따로 보고 있으니까 못 깨우치잖아. 네, 맞습니다. 깨우칠 수 있는 장은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런다? 그 스님이 잘못 가르쳐 줬네, 이런다?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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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뭐, 항상 두두물물이 전부 다 법문을 하고 있다. 자기가 분별심으로 들어. 그래서 자기가 못 깨우치는 거야. 자기가 못 알아들은 거지. 그 스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를.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온 사방에 찾아다녀 찾으려고 애를 애쓰고 거기 다 있는데. 묘의심입니다. 저는 지난주 대구 법회 때 참석해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 법회는 지난주에 처음 참석했었어요. 지난주 대구 법회 때 참석해서 처음으로 현장 법회에 참석해가지고요. 법문 듣고 저는 하나도 못 알아들어서 도대체 못 스님 알아들었다고? 못 알아듣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대체 몰라서 이제 그냥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다 이러고는 그냥 그런데 집중은 했어요. 집중은 엄청 아주 그냥 한 시간 반 동안 집중은 엄청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는 못 알아들은 게 맞아요? 네, 생각 뭐 이런 거는 다 그냥 없고요. 그냥 뭐 알아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집으로 가는데 저는 포항이거든요. 버스를 타고 이제 탔어요. 타 자리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제가 본문은 한 개도 못 알아들으면서 여기까지 왜 왔나? 이 멀리까지 아침 새벽부터 내가 와서 스님 법문 한 개도 말을 들으면서 도대체가 내가 뭘 배우려고 이렇게까지 내가 여기 왔나 아주 막 아주 속이 타는 거예요, 아주. 그래서 저는 이제는 내가 그랬어요. 나는 이 법문을 이렇게 말을 듣는데 스님께서는 저렇게 절절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한마디도 못 알아들으니까 나는 이제 이 장에서 너 선언을 안 오겠다. 이제 다시는 안 오겠다, 내가 이제 와서 이게 이렇게 말을 듣는데 앞으로 내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다시는 안 오겠다고 해서 제 마음속으로서 맹세를 하면서 이제 다시는 안 온다, 내가 이랬어요. 그랬더니까는 갑자기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도대체 눈물은 왜 나는 거냐고 눈물은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눈물은 왜 나는데 막 그랬더니까 갑자기 이제 똥망대기 이게 똥망대기네 이러면서. 그러면서 아주 똥막대기, 이게 똥막대기네. 이게 똥막대기였구나. 이게 똥막대기였구나. 이러면서 그랬어요. 그랬으니까는.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뭐가, 이 마, 이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마음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내가
내가 똥막대기였네. 내가 똥막대기였네. 그래서 아주 이 한 시간 동안을 그 상황에서 한 시간을 가는데 한 시간을 이제 차를 내렸어요. 내리고 내려서 발걸음을 걷는데 어쩌면 그렇게 가벼워요, 발걸음이. 완전 나비같이 진짜 날아가는 거예요, 아주. 아무것도 이 속에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같은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다 나네. 다 나네. 이러면서 너무 가볍게 아주, 이거는 어떻게. 그 제 말이, 와, 세상 천지에. 무슨 세상 천지에 이런 일이 다 있나? 와, 세상 천지에 정말, 이거는 정말 세상 천지에 이런 일이 있네. 이러면서. 그러면서 집에를 갔어요. 가가지고, 가서 씻고 있는데, 다 이렇게 집을 쳐다보니까, 다 그냥, 다 그건 거예요, 그냥. 그게, 뭐, 저것도 그냥 그 자리 그거고, 저것도 그냥 그거고. 너무, 뭐, 신기하다. 이거보다도요. 정말로 이거는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주. 예. 그런 경험을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울었어요, 정말로 아주. 세상 천지에 이런 일이 있구나. 그렇게 했는데 이 청해선언을 온 동기는 제가 이제 처음 이제 저는 교인이었었는데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포항에 오면서 불교대학을 오게 됐어요. 불교대학에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불교대학이라고 갔는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부처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막 속속 들어오고 정말 이렇게 살면은 정말 이대로만 살면 세상에 걱정 근심 없이 살겠다. 어떤 부처님의 말씀들을 들었는데요? 불교대학에 가니까 이제 어떤 말들이 마음에 들던가? 참나를 찾으면 정말 편안하게 근심 걱정 없이 그 근원을 찾아서 살게 된다. 이 말씀을 이제 배우게 됐어요. 이제 그 공부하는 도중에. 그래서 그 말씀이 제가 참나라는 게 있나? 참나는 그럼 뭔가? 그럼 나도 참나라는 걸 찾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데 그럼 나도 참나를 좀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봐야 돼요. 그때부터 이제 그런 의문이 들어가지고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참나를 찾는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공부를 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참나라는 건 어떻게 해서 찾아야 되나? 뭐 어떻게 공부를 하면 참나를 찾아 이대로 그냥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아닌데 하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저는 그런데 가면서 그 도반들하고 잘 지내다가 이제 어느 날부터는 계속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트러블이 생기니까 보는 것이 듣는 것이 다 그냥 제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불평을 하고 근데 미워해야지 안아야 될 것도 계속 미워지고요. 눈이 걸리는 거, 뭐 보는 거, 듣는 거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도대체가 정말로 너무 괴로워. 그 상황이 그렇게 하는 그 내 상황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도대체가 나는 이렇게 괴로워서 내가 못 살겠다. 정말 괴롭다. 내가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좋게 생각이 안 들고 도대체 그 생각이 안 들고 나쁜 생각만 계속 들고 도반들만 미워지고
뭐 스님도 미워지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가서는 이걸 이겨 내 힘으로는 이겨 나갈 수가 없는 그런 괴로움에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해도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해서 저 사람들은 별 그게 없는데 나는 왜 저 사람들을 내가 미워해야 되나. 미워하는 일 자체가 너무너무 괴로워. 이거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이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나는 이제 절이 안 나오겠다. 내 속으로 그랬어요. 이제는 내가 마음 공부, 이게 마음 공부인지 뭔지는 몰라도 참 나라는 게 있는데 나는 그러면 저 이제는 절이 안 나오고 내 마음을 이제 저 사람들이 안 미워질 때까지 나는 내 혼자 공부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 절에는 지금부터 내가 안 나오겠다. 그리고 마음 먹고는 그때부터 내가 안 나갔어요. 그렇게 그 절에 안 나간 지가 얼마나 됐어요? 한 1년 됐어요. 1년 되고 나는 그 뒤로부터 내가 제가 유튜브를 어디 가서 뭐 어떻게 제가 절이라는 곳은 처음 갔으니까 아무것도 뭐 스님 아시는 분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뭐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아무도 없어요. 저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유튜브로 통해서 내가 찾아보겠다. 이거를 내가 내 마음을 이걸 해결하고 내가 말지 내가 이렇게 괴로워서 나는 못 살겠다. 내가 도대체가 왜 그런가, 이 마음이 왜 그런지 나는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유튜브를 계속 찾았어요. 계속 이거 좋다면 이것도 해보고 저거 좋다면 저것도 해보고 참선도 해보고 뭐 명상도 해보고 뭐 그냥 뭐 사경도 해보고 금강경도 읽어보고 계속 했는데요. 아무것도 그게 내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찾아지겠나.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계속 아닌 것 같다는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아침부터 이제 부처님 이제 그 사진을 갖다 놓고는 아침에 물 팔팔 끓여가지고 이제 청수를 떠놓는 거예요. 떠놓고는 이제 삼배를 드리면서 제가 받아놓고 있어요. 팔팔 끓여서 청수 떠났어요? 네. 겨울에 춥다고? 따뜻한 물 떠났어요? 따뜻하게 드시라. 안 되겠다. 내가 정성이라도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발언을 냈어요. 부처님 저에게 제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스승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나는 안 그러면 나 죽을 때까지 내가 이거를 찾아야 되겠으니까 이 해결하고 나는 죽을 거예요. 내가 이러면서 부처님께 아주 아침마다 삼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아주 발언을 아주 정말로 내 아주 집에서? 예, 집에서요. 집에서 제가 마음으로, 예, 마음으로. 자기 마음 속에, 예, 예. 생각 속에 부처님한테. 예, 예, 예. 그래가지고 그게 한 몇 개월 됐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했는데 하다가 도대체가 스승님을 어디 가서 찾아야 되나. 내 혼자서는 아무래도 안 되고 이거는 할 수가 없는 일이고 내가 여쭤보고 싶어도 우리 제가 다니는 절에는 큰 스님은 만나볼 수도 없고 하늘에 얼굴 한번 보려면 하늘의 별 따기고 화면에서만 보는데 이걸 이 일을 어쩌나 정말 이 일을 어쩌나 하고 간절히 진짜 정말로 세상에서 뭐 다른 건 아무것도 뭐 보이는 게 없어요. 그거밖에 제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12월 말쯤 돼가지고 이제 찾는데 성에서 눈이 딱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아주 간절한 상태였네요. 네네. 엄청 간절했죠. 아주.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내 마음을 해결하고 그 도반들 만나러 가야 되니까요. 너무나 괴로워서 내 마음을 꼭 해결하고 싶었나 보네요. 예예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성에서 눈이 딱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걸 딱 열었죠. 그랬더니 스님 법문하시는데 저거다. 저거네. 내 마음하고 딱 맞아 들어가네.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전화번호가 나와 있는데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보니까는 대구하고 부산하고 법회를 한다고 하는데 서울에서도 해요. 서울하고 그게 있는데
아, 도대체가 제가 이거 전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망설이고 본문만 이제 계속 듣는 거 하루 종일 이제 본문만 듣는 거 일하러 갈 땐 일하러 가고 시간만 남아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요일 날 아무래도 안 되겠더라. 이거는 도대체가 안 되겠더라고. 해야지 어떻게 되든 해야 되겠다 싶어가서 일요일 날 하니까는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아, 노는 날이라서 안 받나 보다. 그리고 이제 전화 통화가 됐는데 저는 거의 전화 받나 보다 이러고 통화를 이제 하고 이제 했는데 나중에 이제 스님하고 통화가 돼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준법회도 있고 전정법회도 올 수 있으면 오라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너무 세상에서 제가 정말 좋고 반가운 일은 그때가 제일 반가웠던 것 같아요. 예. 준법회 참석하라고 하시고, 대구업회 있으니까는 올 수 있으면 오라고 하시니까 귀가 번쩍 트이는 거예요, 아주. 그렇게, 그래가지고는 그날부터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일요일을 언제까지 기다리나. 준법회 같은 거는 저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니까는 관심이 별로 없었고요. 일요일을 나서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일요일을 했으니 월요일날부터 일요일까지 기다리는 게 무슨 한 몇 년을 기다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요일 아침 일찍만 설쳐가지고 이제 갔어요. 갔더니까 갖고 가서 들었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것도. 귀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고 그래가지고 제가 안 되겠다 오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말라고나 다시는 안 온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셔도 돼요. 여러 가지 뭐 감회를 말씀하셔도 되고 그리고 일주일 그때 일요일 날 와가지고 오늘까지 일주일이 됐는데 그 쌓였던 도반들하고 거기 스님도 그렇고 다 저절로 해결이 다 됐어요. 친구도 그렇고 친구들도 다 그렇고 다 그래가지고 연락도 안 하고 딱 끊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저절로 그게 다 해결이 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다 해결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들 기뻐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하고 왔냐고 이러면서 기뻐가지고 해결 다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풀었습니다. 다 풀고 나니까 이거는 세상에 뭐 근데 원하는 거 정말 이거밖에 없다. 이거밖에 없다. 내가 죽는 날까지 내가 이 공부를 하고 가는 것이 나의 목표고 나의 끝이다 이런 생각을 절실하게 합니다.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좋아요. 너무 이거는 말할 수가 없어요. 표현을 할 수가 없고요. 표현이 안 돼요. 이거는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좋아요. 정말. 아무것도 그렇게 밉던 사람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 이뻐 보이고 다 부처님이고 이거는 정말로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고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한순간에. 저 눈 깜짝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쓱 돼버렸잖아요. 네. 이제 그냥 뭐 어떻게 된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그냥 자기가 됐습니다. 그동안 몇 달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찾았고 그리고 이거구나 했고 그런 마음으로 그냥 일각이 여삼추로
하루가 그렇게 기다렸고 법회 날까지가. 그러니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얼마나. 응?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법회 오세요? 하루가 어찌나 긴지 하고 그런 마음으로 법회 오세요? 본인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었잖아요. 그러고 법회에 왔는데 법문을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자기가 법문을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내가 법문을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 정말 너무너무 속이 상해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요? 이렇게 한마디도 못 알아들 바야 그렇게 큰 기대를 하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왔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들으니. 예를 들어서 어린 자식을 잃어버렸는데 몇 년 만에 간신히 찾았는데 와서 보니 내 아들이 아니었다.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네 아들 여기 있다. 만나러 오라. 그러나 며칠 날 와야 된다 하면 그 아들 만날 때까지 얼마나 기다려지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간이 내 아들이 아니었을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인가요? 전혀 아니죠. 그냥 뭐 그냥 좀 이제 공부한다고 이분만큼 이런 마음인가요? 근데 공부 안 된다 이렇게 불을 켜놓으면 물이 끓지 밥이 되지. 근데 자기는 불을 안 켜놓고 공부 안 된다 밥 안 된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불은 안 켜놓고 머리만 계속 돌아가. 불은 안 켜놓고 머리만 돌아가. 머리만 돌아가면 밥 되는 상상을 하면 불을 켰다는 걸 생각으로 이해하면 저요 법문 다 이해했어요. 저요 불 켠 거 다 이해했어요. 이러면 밥이 되나? 실제로 그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원하지 않잖아요. 원하면 되게 돼 있다 하는데 그렇게 원하지 않는데 왜 되길 바랄까요? 그렇게 원해도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덜 원하잖아요. 살만 하니까. 살만 하니까 머리로 나갈 구멍 찾잖아요. 실제로 여기에 불이 났다면 실제로 뛰쳐나갈 건데 머리에만 불 났기 때문에 머리로만 나갈 구멍 찾잖아요. 머리로 나갈 구멍 찾으면 그게 나갈 구멍인가요? 생각으로 나갈 구멍 찾으면 그게 나갈 구멍인가요? 나갈 구멍을 실제로 찾아야지. 왜 실제로 안 찾지? 안 답답하니까. 그냥 머리로 하는 거지. 안 답답하니까. 급해 보세요. 안 급하거든. 우리는 급하지 않아. 급하지 않기 때문에 머리로 해요. 급하면 머리로 안 합니다. 실제로 뛰어가지. 계산이 안 돌아가요. 네 아들 나가 집 나간 지 10년 지났는데 네 아들이 지금 경찰서에 와 있다 이러면 에이 뭐 꼭 가서 만나야만 아들인가? 화상으로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고 화상으로 만날까? 또는 에이 오늘은 약속 있으니까 다음 주에 만나지 뭐 다음 주에 갈게요 이렇게 하나? 여러분들 약속보다 못한 게 여러분들한테는 자기 마음으로부터의 해탈이잖아. 여러분들 이 일보다 못한 게 마음의 해탈이잖아. 그죠?
여러분들 바쁜 것보다 못한 게 마음의 해탈이잖아요. 그건 별로 안 원하는 거예요. 그거는 별로 안 원하는 거예요. 법회 시간이 그렇게도 법은 며칠 기다린 게 그렇게 길었다고? 일주일. 일주일. 네. 일주일이 법회 가는 거 이제 실제로 현장 법회는 일주일 기다려야 하니까. 일주일이 그렇게 길었다. 그런가요? 그래요, 여러분들? 이 법회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싶으면 그거 하지 않아요? 뭐 더 좋은 거 있으면 그거 할 거고, 아마 어디에서 돈 천만 원 준다 그러면 법회 한 명도 안 들어올 걸 다 돈 천만 원 받으러 가지. 그 시간에 돈 천만 원 준다 그러면 그 시간에 돈 천만 원 줘도 법회에 올 분 과연 한 분이라도 계실까? 천만 원 너무 적으나? 1억 준다면. 왜? 법회는 다음에 가면 되지. 내 아들은 다음에 만나면 되지. 그 사이에 도망가 버리면 어쩔 수 없지 뭐. 돈이 더 중요하지. 그런가? 그렇게 꼭 자기 분별심에서 벗어나기를 꼭 원하지 않아요. 꼭 원하지 않아. 이대로 살아도 살만 하거든. 그래도 살만은 하거든. 뭐 부수적으로 취미생활로 하는 대로 하고 그냥 하는 대로 하는 거지. 자기가 자기 인식 세계에서 해탈하는 게, 자기 분별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너무 많아. 그러면 항상 이거는 뒷전으로 밀리지. 이 모든 게 분별심이고 그 속에 갇혀서 이렇게 종로를 타고 살고 있는데, 주인으로 살지 못하고 종로를 타고 사는데, 뭐 종로를 타면 어때?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하면 되지. 이제 종이면 어때? 그러면 뭐 종으로 살다가 괴롭고 괴롭다가 언젠가 도저히 괴로워서 살 수가 없다 할 때까지, 즉 죽을 지경이 될 때까지 우리는 그냥 그거 즐기고 살고 싶고, 죽을 지경이 되면 그때서야 아이고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 그거는 따놓은 당상인데, 내가 나의 괴로움이 죽을 지경까지 될 날이 언젠가는 온다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분별심 속에 있는 한 절대로 면할 수 없어요. 그 날은 따놓은 당상이야. 지금 견딜만 해도. 그런데 에이, 내일 우리 집에 불 날 값에라도 나는 지금 그냥 노는 게 좋아. 그냥 내 감정에 빠져 있는 게 좋아. 내 시비 분별이 좋아. 그건 내일 일이고. 근데 내일 돼가지고 이제 급해지는 거지. 그럼 방법도 없어. 그죠? 갑자기 뭐 공부가 되나? 갑자기 공부가 되나? 그렇게 춥다고 부처님 찬물 잡수면 추울까봐 물 팔팔 끓여서 청수 떠놓고 난 또 살다가 겨울이라고 물 팔팔 끓여서 따뜻한 청수 떠놓는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네. 이건 내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성이 더 들어갈 거지. 정성이 더 들어갈까 싶어. 정성이지? 네. 자기 정성. 그냥 드리면은 물 있는 거 그냥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팔팔 끓이는 것도 제가 정성, 이것도 정성이다. 그런 자기 마음이 마음의 들어가지고. 정성이지. 그렇게 발언을 하면서 내 이 마음을 해결하고 싶다. 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스승을 만나고 싶다 하는 게 어느 만큼 간절하고 정성스러웠냐고, 어느 만큼 간절했냐고. 나는 꼭 만나야겠다. 나는 꼭 만나야겠다. 만난다는 기약이 있었어요? 확률이 있었어요? 없었죠.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무조건 하고 나는 네. 꼭 만나야겠다 이거잖아. 무조건 하고 꼭 만나야겠다. 그랬으니 찾아올 때에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법문 법회 현장에 올 때에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내 법문 한 마디도 못 알아듣는다고. 그러니 그게 속이 상해야 되는 거지. 뭐 한 마디도 못 알아듣는다 그래도 네. 야, 네 아이 그 뭐야 못 찾는다 그래도 아, 네 이럴 수 있으려나? 네 아이 못 찾는다 그러면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그 정도로 원치 않아. 우리 분별심에서 벗어나기를 그 정도로 원치는 않아. 왜? 분별심에서도 살만 하거든. 꼭 나가고 싶다 이게 아니야. 꼭은 아니야. 원하긴 원하는데 다른 게 우선이야. 더 중요하다 싶은 이유가 생기면 이건 뒷전이야. 그쵸? 그러면은 어느 세월에 그 일 끝나면 다른 일 또 생기는데 어느 세월에 가만히 보세요. 사람이 여태껏 수십 년 살아왔으면 가만히 보세요. 그때에 그렇게 중요한 줄 여겼던 것들이 지금 보니까 그렇게 중요해요? 아무것도 아니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중요한 줄 알았던 것들이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않아요? 그럼 지금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나중에 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겠구나. 이런 말을 꼭 해야 이런 생각을 하나? 그럼 지금 중요할 게 하나도 없겠구나. 하나도 없겠구나.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면 죽을 건데 이제 죽을 날이야. 숨이 헐떡헐떡거려. 뭐가 중요하겠어요? 지금 이제 죽으려고 숨 헐떡헐떡 할 때 뭐가 중요해요? 평생 동안 그렇게 중요한 줄 알고 여겨왔던 것들이 뭐 하나라도 중요한 게 있냐고. 나 지금 숨 넘어가기 직전에. 지나가 보니 아무것도 아닌 거였구나. 물을 한 줌 이렇게 쥐면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자기 마음으로 아무리 한 움큼 쥐어도 다 빠져나가지 뭐가 있어요? 생각에 매여가지고 뭐네 중요하다고 하는 거지. 그것으로부터 그 속에 빠져서 사는 게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몇십 년을 살아보고도 그게 무상함이 그렇게 절실히 안 느껴져요. 몇십 년을 살아봐도. 무상을 절실히 느끼지 못하면 절대 자기 분별심에서 못 벗어난다. 무상해 보이는 게 아니라 좋아 보이니까, 좋은 것 같으니까 오손도손 사는 게 좋고, 네. 가지고 사는 게 좋고, 잘나서 사는 게 좋고. 그러면 뭐해요? 우리 내일 모레면 이러고 헐떡헐떡 하다가 툭 끊어질 건데. 내일 모레 아닌 것 같죠? 제가 과장해서 얘기하는 것 같죠? 두고 보세요. 내일 모레인가 아닌가. 지금 이 순간일 거예요. 어머, 내일 모레도 아니고 지금이었네. 지금 숨 넘어갈 날일 거예요. 사이도 간격도 없어요. 근데 어쩜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야 되느냐고. 이렇게 뭐 공부라는 이름으로 꼭 해야 되나? 공부라는 이름으로? 즉 고에서 해탈하는 거잖아. 고에서 벗어나는 거잖아. 고에서 벗어나는 거잖아. 무슨 폼 나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법우님도 지금부터 마음이 또 우리는 화장실 갈 때 마음 올 때 마음 다르니까. 네. 아, 또 해이해지겠지만 적어도 그 도반들과의 그 트러블로 인해서 또 스님과의 그 절의 스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마음이 많이 힘들었으니까 그렇게 간절히 마음 해결될 곳을 찾았겠지. 그러니 그 괴로움이 본인이 깨닫게 만들어준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자기의 분별심에서 탁 벗어나니까 뭐 하나가 중요하거나 비중 있거나 걸릴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자기 생각에 걸렸던 거였지. 네네. 맞습니다. 자기 생각으로부터의 해탈이에요. 해탈, 불교에서 해탈이라고 하는 거 자기 분별심으로부터의 해탈이에요. 거기에 걸려 있었던 거지. 그게 순식간에 탁 벗겨진 거지. 순식간에 분별심이 깨져버린 거지. 그렇게 간절하게 찾았고 네.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네. 법문을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다고 하니 네. 너무너무 분심이 나서 네. 이렇게 와도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희망을 걸고 왔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니 뭐 얼마나 앞이 캄캄했겠어요? 그러니 이렇게 한마디도 못 알아들을 바에야 때려치워버리자 네? 하는 순간에 이제 다 그 분별심이 터져버린 거지. 스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이런 하나의 예가 어찌 자기 각자 법우님들 각자한테 그냥 듣고 넘길 일이냐고. 자기 일 아닙니까? 자기 일. 말하자면 부처님이 자기 들으라고 이렇게 인연이 되게 한 것 아닙니까? 그 전에 그래도 뭐 모든 불교 대학에서 뭐 그렇게 참나를 만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건데 네. 그래도 법우님이 다닌 불교 대학에서 그런 소리를 듣기는 들었네요. 네네네. 근데 네. 어떻게 하면 참나를 만날지 그거는 해결이 거기서 안 됐었나 보죠. 네네. 그거는 그때 그런 말씀을 하고는 그냥 교리 공부만 계속 하세요. 네. 계속 하게 했고요. 그리고 답답한 마음에 이제 큰 스님을 만날 수는 없고 주지 스님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 기도해라 뭐 금강경 읽어라 뭐 천도제 해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니 저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이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되는 일 같은데 왜 자꾸만 이런 것만 하라 하시나, 도대체가 왜 이런 말씀만 하시나, 마음 해결되는 거는 이거는 어떤 공부를 해야지 이 마음 공부 이거 마음을 해결할 수 있나. 그러면 그때도 네. 도반들과 그런 일이 있을 때였어요? 그때는 좀 덜했죠. 아, 불교 대학 다닐 때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다고요? 네, 처음에 그건 처음이죠. 처음에 이제 입학해가지고 얼마 동안은 뭐 한 2, 3년 뭐 그 정도 때는 괜찮았어요. 별 일이 없었다. 네, 별 일이 없었어요. 근데 그랬는데도 네. 참 나를 만나야 된다고 하는 말에 그래도 관심이 갔네. 네, 그때는 그게, 그렇게 괴로운 일은 없었는데. 네, 없었어요. 그때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저는 옆에 도반들 보고
부처님이 이렇게 우리들한테 말씀을 전해주실 때는 부처님 가신 길이 깨달음인데 도반들한테 제가 그렇게 자주 물었어요. 야 너는 부처님처럼 깨달으려고 공부하냐? 그러니까 도반들이 야 너 미쳤냐? 부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한다고 네가 그 얘기를 하냐? 이래서 저는 나는 깨달을 건데 제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도반들이 너 미쳤다 하면서 왜 본인은 깨달고 싶었어요? 저 뭐 모르겠어요. 저는 부처님 가신 그 길이 너무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 길을 가고 싶더라. 그래서 나도 깨닫고 싶다 하니 도반들이 미쳤다고 하더라. 그럼 부처님만 깨달을 수 있다 하더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야 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기도나 하고 사경하고 기도나 해. 무슨 그런 말을 하냐? 이래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나는 깨달을 텐데. 나는 깨닫고 싶어. 내가 늘 항상 그러고 다녔어요. 나는 깨달을 거야. 나는 깨달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는 도반들이 자꾸만 이렇게 말이 많았나 봐요. 제가 이제와 생각하니까 돌아보니까. 뭐 건방지다고 생각했거나 부처님 가신 길을 저게 무슨 건방지게 맨날 너 깨달으려고 공부하냐? 나는 깨달을 건데 나는 깨달고 싶어 나는 깨달을 거야 싶어도 아니고 나는 깨달을 거야 할 수 있어 맨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는 그쪽에서 자꾸 이렇게 뭐 이렇게 안 되는 말을 하니까 제가 미워졌겠죠. 그러니까 그게 눈에 들어왔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크게 이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쓸데없는 그런 얘기 한다고. 그래서 이제 도반대라고 들어버리기 있었다. 예. 그래서 그게 너무나 불편했다.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그걸 꼭 해결하고 싶었다. 네. 그리고 뭐 그것도 겹쳤겠죠. 그 마음에다가 깨닫고 싶은 마음도 들어있고 자기 속에. 그런데 그런 경계도 겹쳤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뭐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 속에. 그러다가 이제 그러고 찾아간 곳에서 법문을 자기는 알아듣는 것 같은데 스님은 한마디도 못 알아들은 거다 라고 하니까 엄청 분심이 날 수밖에 없었네, 그죠? 속이 상해서 진짜 그거는 이러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심정은 이렇게 못 알아듣는다 저는 스님 현장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못 알아듣는 거지. 이제 현장 고패 가면은 속속 알아들을 줄 알았어요. 저는 알아듣고 금방 알아들어가지고 제가 깨달을 수 있다고 있을 거라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한마디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게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아주 정말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죽고 싶은 거예요. 아주. 그래, 그걸 못 알아들으니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다고 하니 제가 부부님들한테 제 법문 여러분들 지금 깨어나지 못했다면 한마디도 못 알아들은 겁니다라고 해도 이렇게 속이 상한가요? 이렇게 속이 상했나요? 이렇게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것이 너무너무 속이 상했나요? 아이 뭐 또 적당히 먹고 살면 되지 뭐 그런가? 그렇게 속이 상했냐고. 근데 지금부터의 공부는 또 다르지. 어쨌든
그렇게 그 분심에 너무 분심에 이제 아이고 그러느니 다 때려쳐버리자 이렇게 한마디도 못 알아들을 바야 다 때려쳐버리자는 게 그냥 온 마음에서 그랬을 거예요. 그냥 에이 그러면 쳐버리자 이런 생각이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런 생각 아닙니다. 그거는 생각도 아니고 정말 이 몸에서 그냥 뭐 발 끝에서 머리 끝까지 정말 이거는 그런 어떻게 변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그렇지. 그건, 네. 그렇게 네. 정말 그럼 때려쳐버리자는 마음이 네. 그냥 에이 때려쳐버리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죠? 그런 거 아닙니다. 발끝에서 네. 머리 끝까지. 네. 네. 그러니 이제 분별심 속에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 진짜로. 분별심이 때려쳐져 버린 거지. 분별심이 때려쳐져 버린 거지.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왜 공부 시작이라고 하느냐 하면 네네. 자기가 분별이라는 발밑이 쑥 빠져고 보니까 여지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모든 게 자기 분별심 속 에서 일어난 일 아닌가? 네. 모든 게 네, 존재한다는 것도 네. 자기의 네. 분별심으로 존재한다고 여기고 있던 거 아닌가? 네, 네, 네. 그 밑이 빠지고 보니까 자기 발밑이 빠지고 보니까 존재하는 건 어디 있고 존재하지 않는 건 어디 있던가? 네, 네. 그런 게 있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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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과 네. 저것이 나뉘어져 있던가? 네, 아니요. 생로 병사가 나뉘어져 있던가? 네,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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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와 중생이 따로 있던가? 네, 없습니다. 내 남편, 네 남편이 있던가? 없습니다. 깨우치고 깨우치지 않는 게 있던가? 어떻던가, 경험적으로? 뭐 그런 것보다도 그냥 하나로 통 이렇게 있는 거 있었어요. 그냥 하나로 통 그냥. 네, 그냥. 하나로 통 그냥. 네, 통 그냥 하나로 통이라는 것도 자기 생각이지 그지? 그냥 생각 그냥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지 않나?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걸 그냥. 뭐라고 네. 말을 할 수가 있나? 네네 했다 하면 다 분별이지 네, 분별 속에서 말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건 틀린 말이 네. 되는 거지 그냥이었어요 그냥 그냥 근데 그 후에 이제 네. 어떻게 됐어요? 그런 지 며칠 됐나? 이제 일주일 동안은 어땠어요?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스님 법문을 듣고 났는데 음악 소리가 어디서 났어요? 음악 소리가 났는데 와 저것이 나네 또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편의점에 있거든요. 근데 편의점에 일하러 갔는데 갑자기 이게 제가 뭘 하나 이게 뭐가 제 몸이 그냥 낮아지는 게 아니고 제 뭐가 다 낮아지는 거에서 땅속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 예. 그러면서 손님들이 오면 저절로 이게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저절로. 근데 그전에는 제가 좀 오래 하다 보니까는 나 잘해, 나 잘났어. 손님들한테 아주 뭐 잘해, 뭐 상냥해, 뭐 그런 아상이 제가 좀 그랬거든요. 엄청났거든요. 제 잘났다는 거. 근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고요. 손님들이 오면 그냥 저절로 그냥 있어도 그냥 이렇게 말은 그냥 하고 있어도 이게 그냥 저절로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저절로 낮아져요. 그냥 저절로 이렇게 낮아지면서 뭔지는 모르지만 힘이 싹 올라와요. 이게 네. 힘이 싹 생기면서 저 계속 땅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낮아지면서 그리고 발걸음이 너무 가벼워서 그냥 나비처럼 그냥 날아다녀요. 그냥 막 이렇게 날려다녀요.
자기 마음에서 느껴지는 무게감들인 거예요. 평소에 사람들이 느끼는 마음의 무게는. 예. 그죠? 예. 자기 마음 하나 텅 비니 아무것도 무게감이 없잖아요. 아무 조금도 이렇다 저렇다 뭐 이렇다 저렇다 할 게 없잖아요. 그러나 다 분별은 정확하게 되지. 네네. 분별은 저놈이 도둑놈인지 사기꾼인지 분별은 되지. 예예예. 예. 그건 돼요. 저건 뜨거운 거다 저건 차가운 거다 분별은 되지. 예, 확실하게. 그러니 추우면 옷을 입고 더우면 옷을 벗지. 추울 때도 옷 안 입는 게 더운가? 더울 때도 옷 덕지덕지 입고 있는 게 더운가? 네. 뭐 도둑놈인지 사기꾼인지 못 알아보는 바보가 되는 게 더운가? 그 속에서 할 일은 다 하잖아요. 네, 네. 시간이 가는 것도 모르는 게 더운가? 시간이 가는 것도 알잖아요. 네. 그거 할 일은 다 하는데 이제 저절로 돌아가는 느낌이잖아요. 네. 저절로 돌아가고 이 망상은 계속 나요. 계속 나는데 뭔가 이렇게 중심이 딱 잡혀가지고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말려들지 않는 거예요. 그 망상은 지 혼자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왔다가 그냥 가고 왔다가 하고 계속 그래요. 계속 네, 계속 네. 네 계속 그렇고 또 일주일 동안에 한 날은 또 이제 갑자기 이제 신중단 우리 주하루 네. 기도감 신중단에 기도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신중단 기도를 할 때마다 스님들이 신중님한테 잘 보여야 된다. 신중님한테 잘 못 보이면 화낸다. 뭐 벌 준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다녔어요. 그래서 주하루만 되면 정말 발걸음도 살살 신중님이 뭐 잘못 보면은 벌 줄까 봐 정말 내 앞길에 뭐가 장애가 될까 봐 막 그렇게 조심하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 신중단님이 생각이 나면서 아 저 하나 있는 저 신중님이 나네 웃고 있는 신중님이 나네 내가 화났을 때 저 신중님이 나네 내가 화내고 있으니까 저 신중님이 화내고 화내는 그 모습이 내가 화내는 거네 그게 다 한 번 한 번 다 그게 모습 그 모습이 다 틀리잖아요. 근데 그 모습들이 다 난 거예요. 내가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저게 다 나였구나. 내가 저 마음을 갖고 화낸 거 있으면 내가 저 마음으로 갖고 내가 저게 저렇게 했구나. 저렇게 했구나. 그게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신중님한테 잘못 보이면은 뭐가 잘못될까봐 신중기도 3일 동안 할 때는 정말로 기를 쓰고 이 속에도 나쁜 마음 안 가지려고 내가 나쁜 마음 조금만 일어나면 안 돼 신중님 듣고 있을 거야 이러면서 그러면서 했는데 그게 다 나은 거예요 그게 속았다 속았다. 내가 자기 분별심에 속은 거지. 네, 나한테 다 속았구나. 내가 나한테 다 속았구나. 이럴 수가 있나? 세상 천지에 정말로 세상 천지에 이럴 수가 있나? 그러면서 그날은 또 일주일 동안 그런 현상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신중님이 화낸다 하는 것도 그 신중님이 화내는 게 자기가 화나는 거지. 네, 네 그거더라고요. 부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겠지. 자기가 신중님을 따로 보고 있었던 거지. 그랬어요. 신중님이 화낸다 이게 뭔데? 신중님이 화낸다 이게 뭔데? 자기 혼자 신중님이라는 그 이미지를 따로 설정해 놓고 있었던 거지 네, 자기가 네, 그러니 네. 자기가 그 스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던 거지 예, 예, 그림 속에 저기 따로 있다 네. 그림을
그림이라는 게 누구 인식 세계야? 내 인식 세계 아니에요? 예, 예, 예. 그러면은 내 인식 세계에 있는 신중님이네. 예. 그죠? 예. 맞습니다. 자기가 따로 있다고 예, 대상으로 여겼던 예, 예,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들었던 거지. 예. 맞습니다. 제가 신중님이 화낸다 거기서 깨우칠 수도 있었는데 자기가 따로 보고 있으니까 못 깨우치잖아요. 네. 맞습니다. 깨우칠 수 있는 장은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런다? 그 스님이 잘못 가르쳐 줬네. 예, 이런다?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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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뭐 항상 두두물물이 전부 다 법문을 하고 있다. 자기가 분별심으로 들어. 예, 예, 예. 그래서 자기가 못 깨우치는 거야. 예, 예. 자기가 못 알아들은 거지. 예, 그 스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를.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온 사방에 찾아다녀. 찾으려고 애를 쓰고 거기 다 있는데. 아, 그래 또 이제 지금부터 이제 공부는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공부가 된 게 아니에요. 네네네. 공부는 되어 있지 않고 네. 한번 맛을 본 거지. 네. 예, 지금부터 그거를 이제 자유자재로 요리해 먹으려면 얼마나 예. 많은 세월이 걸리겠어요?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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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는 상에 속아요. 예. 지금까지 상에 속고 살아왔듯이 앞으로도 똑같이 상에 속겠죠. 네, 네. 그 습관 예, 때문에. 예, 예. 그러니까. 놓고 놓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네. 놓으면 저절로 본성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다른 거는 다 해도 놓지는 않아. 놓고 싶지 않아. 다 전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식을 조작하는 거지. 자기 생각으로 마음 어떤 상태를 만드는 거지. 아, 고요한 상태를 만들거나 그러려고 하는 거지. 내 발밑이 빠지기를 원하지를 않아. 그런 우리 중생의 성향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고 뭐 알아봤자 어차피 또 속겠지만 이제 출발선에 섰다는 것을 아시고 출발선에 네. 섰다는 것은 공부가 하나도 안 됐다는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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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가 마음이 망상이 일어나도 딱 이 자리가 있네 하는 이걸로 또 마음속엔 상이 또 생겨. 네. 그래서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그것이 다 놓여져 버려야 돼요. 네, 그 어느 거 하나도 잡았다 하면은 그건 고질병이 돼요. 네. 근데 알겠습니다. 마음대로 잘 안 될 거예요. 어쨌든 꾸준히 공부해 보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네.